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또 나와 내 주변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인 것 같은데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기를 바라거나 자기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또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죠. 저마다의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툼 없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나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 자세도 꼭 필요하겠죠? 남의 마음도 인정하며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많은 존재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불교의 이야기들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로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편으로 각기 다른 그 근기를 가진 중생들을 교화하시고 또 깨달음의 길로 안내를 하셨는데요. 불교의 재미있는 이야기나 일화를 통해서도 그 생각의 깊이를 넓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이야기로 풀어보는 부처님 가르침 세 번째 시간, 오늘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애욕에 사로잡힌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비구가 출가하기 전에 그 아내에게 유혹받은 일이 있었대요. 이제 그 이야기인데, 한 비구가 이제 너무 근심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뭔가 우울하고 걸돌하게 있고 이제 수행한다기보다는 뭔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아, 비구여,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출가하기 전에 그 결혼을 했었는데 그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보고 싶어서 출가는 했지만 그 여인을 부인을 단념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구여, 그 여인은 그대를 해친 거다. 전생에도 그대는 그 여인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 스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전생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옛날 얘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바라나시에 한 바라문 사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제는 모든 중생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통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라문 사제가. 그러던 어느 날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으려고 이제 강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속에 그 물고기가 이렇게 그 말하자면 부부 물고기였던 거예요. 아내와 함께 그 물고기 두 마리가 신나게 이제 놀러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정신없이 막 이제 놀면서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데 앞에서 헤엄치고 있던 물고기가 이제 위에서 그물이 탁 쳐지니까 그거를 이제 재빠르게 싹 피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를 쫓아가던 아내 물고기를 쫓아가던 이 남편 물고기는 오로지 그냥 아내만 쫓아가다가 위에서 그물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 그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물에 걸린 거죠. 그물에 걸려서 잡히게 된 거죠. 어부들은 이제 물고기가 걸려들었다는 걸 알고 이제 건집니다.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불도 지피고 이제 물고기를 꿰을 그 꼬치도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물 속에 있던 그 물고기, 안에 쫓아가던 그 물고기가 이제 비탄에 젖은 거죠. 숯불에 구워지는 고통이나 꼬치에 꿰이는 고통 따위는 아무렴은 어떤가. 다만 내가 혹시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가서 어디론가 떠나갔다고 생각하면서 비탄에 잠길 내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물고기가 우는 듯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설령 이 몸이 갈기갈기에 찢어진다 해도 내게는 고통이 아니네. 하지만 아내의 비탄을 생각하면 이 가슴은 터져나가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네. 이렇게 참 대단한 물고기네요. 근데 마침 제가 아까 그 바람은 사제가 신통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의 소리를 다 듣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제가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강가로 오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물고기의 비탄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저 물고기는 아내를 향한 그 맹목적인 애정의 눈이 어두워서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구나. 이대로 죽으면 분명 지옥에 떨어질 테지. 가엾게 되었네.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어부들한테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물고기 한 마리 내게 베풀지 않겠소?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부들이, 아유, 사제님 드리죠, 드리죠. 마음에 드는 물고기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막 당신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가 내 마음에 드니까 나에게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부들은 흔쾌히 그 물고기를 이 사제에게 건네줍니다. 사제는 두 손으로 그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감아서 이 강가에 내려가서 내어주죠. 내려주면서 물고기야, 만일 내가 오늘 너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너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자, 내가 이렇게 놓아줄 테니 두번 다시 애욕의 눈이 멀어서 자신을 잃는 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물속에 이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말씀하신 다음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진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구는 번민과 번뇌에서 고뇌에서 벗어나서 예류가를 얻었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그 아내였던 물고기는 지금의 출가 전에 그 당신의 비구의 전처요. 그리고 죽을 뻔했던 남편 물고기는 바로 그대이며 그때 내가 살려준 그 사제는 바로 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이렇게 그 비구에게 설하실 때 우리에게도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욕망의 눈이 멀면 자신을 잃는다는 거예요. 욕망의 눈이 멀면 자신을 잃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에 집중하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막 욕심, 탐욕에 눈이 멀면 뭔가를 갖고 싶어. 어떤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막 이렇게 집중하고 막 매달리다 보면은 주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설령 있더라도 세상에는 좋아하는 게참 많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물건, 뭐, 좋아하는 게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주의를 잃게 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내가 뭔가 잘못된 일,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자신을 잃어요. 너무 내가 부족한 것에 또막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핍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자신을 또 보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이번에는 보석을 삼킨 거위와 그 띠사 장로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로 이야기가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 이러면은 타종교를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불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 어른 스님, 노 스님, 이런 분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띠사 장로 스님의 얽힌 이야기인데요. 한때 사와티라고 하는 곳의 지역에 사위성이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죠. 보석 세공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띠사 스님께서 이 보석 세공을 하는 사람의 집 앞에서 12년 동안 매일 탁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과 경계가 없었던 거죠. 그냥 그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집 앞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집 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12년 동안 탁발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집주인이 그 고기를 다루고 있던 차에,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음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형상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던 찰나에 당시 그 코살라 국왕인 빠세나디 왕으로부터 심부름꾼이 왔어요. 왕이 그에게 루비 하나를 보내면서 즉시 광택을 내서 되돌려 보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보석을 받아서 책상 위에 놓고는, 그리고는 고기를 다루느라고 피가 묻은 손을 씻으러 잠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가 키우던 거위가 이제 피 묻은 손으로 그 루비를 책상 위에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피 묻은 루비를, 붉은색이니까 이걸 고기로 알고 그것을 얼른 삼켜버렸어요. 바로 그때 그 집에 탁발을 나와 있던 그 비구 스님, 그러니까 띠사 스님께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미 띠사 스님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탁발을 하러 나왔으니까. 주인 남자가 손을 씻고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루비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아무 찾아도 없어요. 아들한테 물어봐도 없고, 아내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루비의 행방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띠사 장로 스님이 그 옆에 있었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 스님에게 묻습니다. 띠사 스님에게. 그치만 띠사 스님이, 이 스님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당신은 그 루비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보통 같으면은, 그거 저 거위가 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거위가 먹더라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다만, 나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집안에는 자기랑 아내랑 아들이랑 장로 스님이랑 이 띠사 스님이랑 이 넷밖에 없었고, 뭐 거위 따위는 신경도 안 썼겠죠. 그런데 아내에게 그 루비가 없어진 것이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자기가 임금한테 극형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스님에게, 분명 저 스님이 가져갔을 거니까 저 스님에게 자백을 받아야만 내가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을 고문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화들짝 놀래서 안 된다고, 띠사 스님은 지난 12년 동안 우리를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스님은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스님을 의심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일 때문에 우리가 국왕으로부터 처벌을 받을지언정 어떻게 저 훌륭한 스님에게 죄를 덮어 씌울 수 있느냐. 그럴 순 없다고 아내가 급구 말립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마음이 급한 남편은 이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님을, 띠사 스님을 밧줄로 꽁꽁 묶어요. 묶고는 빨리 자백하라고 합니다. 근데 스님은 나는 가져가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보석상이 계속 막 스님을 때립니다. 자백을 받으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막 코에서 귀에서 머리에서 막 피가 줄줄줄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거위가 다가와서 그 피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에 잔뜩 화가 난 주인은 이 거위를 이제 성질 나는데 화가 나서 스님을 막 때리고 있는데 거위가 와서 알짱거리니까 발로 빵 걷어찬 거예요. 빵 걷어차니까 이 거위가 그 발길질에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때서야 이 띠싸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거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서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가 막히죠. 지금 당신 걱정이나 하라고, 어? 누굴 걱정하냐고. 당신도 지금 이 거위처럼 될 판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스님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진짜 거위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루비는 저 거위가 삼켰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너무 놀라운 거죠. 설마 하면서 반신반의 하면서 그 칼로 거위의 배를 갈라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지금까지 얻어맞으면서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만약에 거위가 그렇게 해서 먹었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거위 배를 갈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일사 스님은 그럴까봐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당신이 그 고초를 다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열어보니까 죽은 거위의 뱃속에서 정말 루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제서야 막 너무 놀랐고 막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용서를 빕니다. 스님한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느냐고 하면서 막 참회를 막 열심히 해요. 스님께서는 일어나서 아무 대답 없이 그 자리를 떠서 그 처음에, 맨 처음에 있었던 곳에 가서 탁발을 하는 그 자세로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이 스님께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야단을 치고 그러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흐느끼고 있는데 그제서야 스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도여, 이것은 그대의 잘못도 아니고 또 지난 일은 당신과 내가 과거 생에 지어놓았던 행위의 결과일 뿐이요. 우리는 이 생사윤회 속에서 이런 빚갚음을 수도 없이 주고받으면서 살아온다오. 나는 조금도 당신을 원망하고 있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번 일이 있게 된 것은 내가 당신 집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후로는 다시는 그 어떤 집 안에도 들어가지 않겠소. 다만, 이렇게 문 밖에 서 있기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저희가 탁발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탁발이 금지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탁발도 집 안에 들어가서 탁발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문 밖에서. 집 밖에서, 문 밖에서 목탁을 두드리거나, 목탁을 내리거나, 염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탁발을 하게 된 거죠. 아마도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장로 스님, 띠싸 장로 스님께서는 그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반에 들게 됩니다. 입적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간 세월이 흘렀을 때 비구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은 죽어서 부처님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위는 그때 죽어서 바로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얼마 후에 죽은 남자는 지옥에 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죽어서 그 티사 스님에게 누명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막 말렸잖아요. 그런 아내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티사 스님은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반열반에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계송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자는 모태에 들고 악한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선한 자는 천상에 태어나고 또 번뇌가 없는 아라한은 반열반에 든다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생도 전생도 궁금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생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늘 선한 마음으로 또그 행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판단 기준은 이 선에, 선한 행동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기 계획에 잡아먹힌 사냥꾼 꽃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꽃가예요. 사냥꾼 꽃가. 어느 날 사냥꾼 꽃가가 사냥개들을 거느리고 활을 들고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반대편 길에서 마을로 탁발 나오는 한 비구 스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냥꾼은 직업이 동물이나 짐승을 이렇게 사냥을 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생을 하는데 비구 스님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괜히. 왜냐하면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뭔가 생명을 살리는 존재고, 한쪽은 생명을 죽이는 존재고. 그러니까 이 사냥꾼 생각에,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오늘 한 마리도 못 잡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사냥을 계속 나갔죠. 근데 이 스님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탁발하고 공양을 끝내고 또 이제 사원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은 숲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또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또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너무 분통이 터진 거예요. 왠지 저 스님 때문에, 저 장로 비구 스님 때문에 내가 사냥을 못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화가 막 엄청 났어요. 아침부터 내가 재수 없는 놈을 만나고서 사냥을 나갔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근데 또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너무 열받네. 안 되겠어. 그 사냥 개들한테 잡아먹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냥꾼은 개들한테 저 장로 스님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사냥 개들한테. 그래서 스님은 이제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다가 막 사냥개들이 막 몰려오니까 너무 놀란 거죠. 분명히 이제 그 사냥꾼이 시켰다는 걸또 알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피해요. 피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말이야. 재수없게 나타나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사냥을 하나도 못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불만에 찬 이야기를 계속 해요. 내 개들이 배가 고프니까 당신을 잡아먹게 해야겠어. 내가, 오늘 당신한테 꼭이 안 갚음을 해야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막 피하다가 어디를 가냐면 그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나무 위로 급하게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스님이 이제 겨우 올라갔죠. 뭐 나무를 잘 타는 스님도 아니고 겨우 올라갔는데 한쪽 발 이렇게 나무가 갈라졌으면 그 나무 한쪽에 발을 하나 걸치고 한쪽에 조금 더 위에 걸치고 더는 못 올라가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들이 이제 가까이 와서 막 맴도는데 이 사냥꾼 꽃가가 너무 나쁜 마음으로 이제 그 나무 가까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도망간 줄 아냐고, 내 손아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하면서 그 화살촉 있잖아요. 화살 끝으로 이 나무에 발을 딛고 있는 그 바닥을 막 쿡쿡 찌른 거야. 그 날카로운 그 화살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발바닥에서 피가 날거 아니에요. 옛날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다 맨발로 다녔으니까. 피가 나니까 이제 스님이 그 발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발을 바꿔요. 그러니까 또 반대쪽도 막 찔러가지고 양쪽 발에서 이렇게 막 피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피가 흘러내리니까 사냥개들이 막더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인 거죠. 난리인 거야. 이제 이 스님께서도 막 여기저기 발이 찔려가지고 막그 견디지를 못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발바닥을 화살촉으로 찌르니까 이제 다 베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작불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인도 스님의 가사는 인도 사리이잖아요. 모양 형태가. 그러니까 하나의 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둘둘둘 많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 흘러내린 가사가 계속 이렇게 점점 흘러내리는데 스님이 지금 가사를 붙잡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나무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냥개들 때문에. 근데 마침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이게 막 거의 흘러내리는데 이 흘러내린 가사가 나중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사가 흘러내려서 여러분 가사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고 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사냥개들은 그 가사를 입은 사람이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나무 곁에 누가 있었어요? 사냥꾼 꽃가가 있었잖아요. 그 가사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홀랑 벗겨져가지고 그 사냥꾼 꽃가를 딱 뒤집어 씌운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냥개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냥개들은 이 가사를 따라간 거야. 그 가사가 막 가사를 덮은 꽃가가 막 이렇게 벗으려고 하는데 이미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그 속에 있는 꽃가를 개들이 다 물고 뜯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제서야 나무에서 바라보고 있던 스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개들을 쫓습니다. 던져가지고 쫓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먹고 난그 개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들을 쫓는 그 스님의 몸부림, 이렇게 몸가짐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주인을 잡아먹었구나. 아마 개들도 분명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스님이 나뭇가지로 막 쫓으니까 그제서야 숲으로 뛰어들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 이 장로 스님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스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사냥꾼은 가사가 떨어져서 덮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네. 아, 이렇게 되면 혹시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닐까? 내가 계율을 어긴 건 아닐까? 아, 이러고도 내가 계속 스님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가사를 다시 잘 수하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해요. 그리고는 사냥꾼이 목숨을 잃은 건 순전히 제 가사 때문인데 이 경우에 부처님 제가 계율을 어긴 것이 될까요? 제가 여전히 이렇게 비구로 살아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비구야, 그대는 계율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 그대는 여전히 비구다. 악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에게 허물이 있는 거다. 이로 인해서 그는 지옥에 떨어졌다. 게다가 그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은 이번 생만이 아니고 과거 생에도 악의가 없는 사람을 공격해서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전생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옛날 옛날에 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환자를 찾아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진료를 해주는 그 의사였나 봐요. 그렇게 해서 진료해주고 치료비나 음식을 얻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환자를 치료를 해서 그뭐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환자를 못 찾은 거예요. 아무도 자신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없었어. 그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마을 입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애들이 막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배가 너무 고픈 이 의사 선생님이, 야, 이 아이들을 뱀에 물리게 한 다음에 상처를 치료해주면 내가 음식을 많이 얻어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차라리 어디 가서 이렇게 구걸 했으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아이들을 다치게 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인도 땅에는 뱀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의사는 한 나무 구멍을 보니까 뱀이 뚜라리를 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뚜라리를 뚫고 있어. 그래서, 이 구멍에 머리를 약간 집어넣으면서 애들을 불러요. 부르면서, 얘들아, 여기 앵무새 새끼가 있다. 와서 한번 잡아볼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정말요? 하고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정말 여기 있어요? 하니까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여기 손을 넣어봐 이랬어요. 그래서 손을 딱 집어넣었어요. 손을 딱 집어넣어서 딱 잡았는데 이 아이가 잡았는데 글쎄 뱀 목을 딱 잡은 거야. 그래서 딱 꺼내는데 뱀 목이잖아요.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하면서 딱 집어던졌는데 어디다 집어던졌냐면 의사 얼굴에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머리에 떨어졌지. 그래가지고
그 뱀이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잽싸게 의사의 목을 감고 의사의 목을 딱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유,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맺습니다. 이야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과거 생에도 사냥꾼 꽃가는 악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고, 또 해를 실제로 끼쳤고, 그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의 시작은 마음이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것도, 또 뭔가 생각을 내는 것도 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금 진짜 꽃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그냥 예쁘지. 아이를 해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정말 아이를 해치려고 하거나 여인을 해치려고 하거나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거나 이러한 약자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사람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선하게 잘 삽시다, 여러분.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이야기로 풀어보는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들도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다양한 일화를 통한 불교의 이야기들은 재미도 있지만 또이 생각의 지혜도 많이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들도 여러분의 지혜를 키울 수 있는 마음의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에 자리한 내소사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 말사 내소사는 633년 해구 스님께서 창건을 하셨을 때는 소래사라고 불렸대요. 소래사. 하지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석포리에 이렇게 상륙을 해서 이 절을 찾아와 군중제를 시주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 이름을 내소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이 내소사의 대웅보전은 1623년 완공이 됐는데,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만을 깎아서 서로 이렇게 교합해서 이렇게 끼워 맞춰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엄청 유명한 사찰입니다. 법당 내부의 벽면에 그려져 있는 관세음 보살상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불교 보물이라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대웅보전은 호랑이가 화현한 대호선사가 지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대호선사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한 노스님이 밖에, 절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때 젊은 어린 사미 스님이 와서는, "스님, 이제 그만 좀 들어가시죠. 이렇게 나와서 1년을 기다려도 목수가 오지 않으니까 언제 대웅전을 짓겠습니까? 아니, 기다리실 바에는 절에서 기다리시지. 왜 하필이면 맨날 여기까지, 3분밖까지 나와서 기다리시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투덜투덜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 스님께서는, "멍청한 녀석, 내가 기다리는 건 목수지만 매일 여기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백호 혀를 지키기 위해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스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짜 그 아주 막큰 늙은 호랑이가 포효를 하면서 이 노스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호랑이의 눈을 뭐 저희는 본 적은 없지만, 왜 절에 가면, 산신각에 가면은 그 산신 탱화에 보면 호랑이 안광이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호랑이 안광은 그 석양 노을 때문인지 막더 이글거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노스님이 이 주장자를 휘저으면서 호랑이 앞을 딱그 막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갑자기 앞발을 들고는 노스님을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아주 단호하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도 그러는구나. 대웅보전을 짓기까지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주장자를 딱 들어서 그 소나무 허리를 꽝 때립니다. 소나무가 있었나 봐요. 소나무 허리 꽝 때리니까
이제 호랑이가 갑자기 어흥 하는 그 외마디 울음소리를 남기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수님한테 야단 맞고 도망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러던 중에 예, 노스님이 어느 날그 삼위 스님을 불렀어요. 원래 이제 대웅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던가 봐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서 너 일주문 밖에 나가서 좀 누구를 좀 데려오너라. 만약에 누가 왔거든 그 짐을 받아서 함께 오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삼위가 어리니까 싫은 거예요. 아우, 이 밤중에 일주문 밖에 저보고 나가라고요? 이제 이렇게 투덜거린 거죠. 그러니까 일주문 밖과 여기가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투덜거린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어린 삼위 스님이 이제 뭐 무서우니까 벌벌 떨면서 이제 일주문 밖에 나갑니다. 귀찮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야밤이니까. 근데 이렇게 가보니까 웬 기다란 동물 같은 게 이제 기둥에 이렇게 기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렁했죠. 그래서 이제 입속으로 막 간생보살 간생보살 이제 염불하면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웬 나그네가 있으니까 어른 스님께서 그 마중을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걸망을 들고 그리고 이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삼위 스님은 그 짐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들수 있으면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그네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걸망을 이렇게 건네주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딱 지고 가는 거예요. 궁금증이 이제 발동을 했죠. 이 삼위 스님이. 그래서 손님은 어디서 오시는 길인가요? 라고 물어요. 대답을 안 해. 그런데 그짐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저희 스님과는 노스님과는 잘 아는 사이인가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대답을 안 해? 아무튼 대답을 안 하니까, 아무 말, 뭐, 물어봤자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뒀어요. 그 나그네는 어쨌거나 그 다음날부터 대웅전을 지을 나무를 찾아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깎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기둥, 석가래 뭐 이런 걸다 끊어다가 갖다 놓고 나무를 잘라요. 자르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목수는 진짜 말없이, 아무 말 없이 뭐, 이 목침만을 잘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법당을 짓는데 웬 목침을 만들어?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5달 정도 지났을까요? 이 목수가 비로소 톱을 놓고 대패를 듭니다. 5달 동안이니까 이제 자르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패를 들고 이번에는 이 목침을 대패로 다듬기 시작을 해요. 세상에 그것을 3년 동안 합니다. 3년 동안. 그러던 어느 날, 이 삼위 스님도 좀 컸겠죠. 이제 젊은 스님이 됐겠죠. 그런데 어느 날그 모습을 보고 되게 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기요, 목수 양반, 아니, 그렇게 목침만 깎다가 세월이 다 가겠네.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비웃어도 목수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그 목침만을 다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뭐 말을 걸어도 자기 쳐다도 안 보고 놀려도 뭐그 놀림을 받지도 않고 하니까 이 삼위 스님이 안 되겠네. 몫을 한번 골려줘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몫을 몰래 목침 하나를 싹 빼가지고 감추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목침 깎기가 3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목수는 대패를 이제 딱 내려놓고 일어나더니 막 진짜 산만큼 쌓인 그 목침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막 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무수한 목침을 다 세고 난 다음에 목수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는 연장을 챙겨서 가가지고는 이 목수가 노스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제가 아직 법당을 지을 인연은 아닌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절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여는 목수를 보고 삼위 스님은 이제 옆에 저만 있다가 놀랍기도 했는데, 세상에 이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한 목수가 또 그러한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진짜 눈이 커진 거죠. 야, 노스님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요. 하니까 이 목수가 하는 말이 목침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저의 경계가 미흡한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스님이 그러지 말고 가지 말고 법당을 마무리하게 그 목침이 그대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수가 노스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목침으로만 이렇게 서로 나무들을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못 하나 쓰지 않고 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나무끼리만 조합을 해서 법당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당에 단청을 하려고 이제 화공을 불렀어요. 노스님이 대중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화공이 법당의 단청을 끝낼 때까지 아무도 이 법당 안을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화공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죠. 법당 안이 어떻게 됐는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법당 앞에는 늘 목수가 지키거나 아니면 노스님이 지키고 있거나 그럽니다.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 삼위 스님이 또 장난기가 발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법당 가까이 있는 목수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우리 스님께서요, 잠깐 와보시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스님께서 나를 찾나 하고 이제 법당을 잠시 떠납니다. 그때 삼위 스님이 재빠르게 문틈으로 법당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오색 영롱한 작은 새가 입에다가 붓을 이렇게 물고는 날개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이 어린 스님은 문을 살그머니 열고는 그 법당 안으로 발을 디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호랑이가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그 어흥하는 그 소리에 새가 놀라서 날아가 버립니다. 붓을 던지고. 이제 호랑이 소리에 놀란 이 스님이 이제 정신을 잃었겠죠. 기절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노스님께서 법당 앞에 죽어 있는 호랑이를 향해서 법문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하시냐면, 대호 선사여. 큰 대자 호랑이 호자겠죠? 대호. 큰 호랑이 선사여. 생사가 둘이 아닌데, 선사는 지금 어느 곳에 가 있는가? 선사가 세운 대웅보전은 길이 법연을 이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 대호가 누구겠습니까? 이 호랑이가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그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니까 그 이제 백호열을 지킨다고 하셨던 그 노스님이 그때 호랑이를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이제 그 호랑이는 이곳에 들어와서, 절에 들어와서 법당을 짓고자 하는 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목수가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지었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을 하는 즈음에 그 삼위 스님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막 크게 노해서 어흥하고 이렇게 포효를 했는데, 그 포효에 삼위 스님은 기절을 했지만 이 호랑이는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큰 호랑이 대호선사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는 그 호랑이를 위해서 이 노스님께서 법을 설했던 것입니다. 때는 1633년 내소사 조실 청민선사는요, 대웅보전 증축 후에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고 실제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산반도 산기슭에 자리한 내소사 대웅전은요, 보물 제291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한 개의 포가 모자란 채옛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다만 벽화는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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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이야기로 풀어보는 부처님 가르침,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어보는 내소사의 신비한 법당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같이 할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